자, 이번에 시험 보셨던 금융상식 관련된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난이도 측면에서 중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극강의 난이도를 보이는 그러한 문제의 출제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죠. 그러나 여전히 이 정도의 난이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각의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 상황을 갖다 복합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체감된 난이도는 다소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내용 보시면 이제 보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판단하고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갖다 따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출제자가 의도한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요, 굉장히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정답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편 상식은 어떤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금융 상식은 한 파트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내용을 추출해내가지고 문제로 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 갖다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만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수능과 다른 게 이런 거죠. 수능 같은 경우는 각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주어진 게 있으면은 거기에 열심히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잘못 봤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내가 뭔가 리셋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시험에서는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풀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이 금융상식 문제를 갖다 풀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다른 과목 시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나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처음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금융상식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상 시간 범위 내에서 끝낼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약간 더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연달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가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국사, 우편상식, 금융상식에서 조금 시간 소요가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 커밀 이런 거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예전에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초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바로 이제 뭐그 마감 뭐 1분 전입니다라고 해서 막이손 떨리는 과정에서 정답을 막 찍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적인 압박감이 온다라고 한다면 신체가 이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시험장 가서 우리가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압박이 딱 오게 됐을 때 신체가 이렇게 좀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각적으로 좁아져요. 단순히 이게 생각, 사고가 좀 경직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시각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각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내용 갖다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답을 고르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혹시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받진 않으셨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평이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교재를 갖다가 이제 충실하게 학습하시고 나름 여러 이제 시간을 투입하셨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얻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예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른 시험 과목에도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제3장에 나와 있는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가 한 문제, 예금 업무의 일반 사항이 두 문제, 그다음에 우체국 금융상품에 대해서 두 문제, 금융 서비스 관련했을 때두 문제,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한 문제, 기타 사항에서 또한 문제가 나왔고요.
법령과 불혹에서 또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약간 고무적인 내용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그 시험 과목이 한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령과 불혹 관련했을 때 얼마만큼 출제가 될 것이냐 그게 조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금융상식 예금편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시험 과목이 세 과목으로 해서 또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그때는 과연 법령과 불혹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서 문제로 낼 것이냐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해서 예금편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보험편에서도 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장에 생명보험의 이론에서 두 문제, 우체국 보험상품에서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8장에서 한 문제, 9장에서 두 문제, 10장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했을 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출제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게 이런 형태로 해서 문항수로 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금융사실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금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속에서 사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갖다가 제시해주고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뭐 타당한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비록 사례화해서 문제를 갖다 구성했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충실하게 학습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갖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과 불혹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이냐. 더군다나 시험 과목 자체가 두 과목에서 또 세 과목으로 다음번 시험부터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문항수가 늘다 보면 그와 관련해서 법령과 불혹 쪽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보험편을 보시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출제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라는 거죠. 무려 이제 네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파트에 대한 학습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량 자체도 이제 많지만 거기에서 출제된 내용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보험편이 단독으로 해서 이 과목 자체가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험 상품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출제 비중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킵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다음에 암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보시면 상당히 이 지문 자체가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기에서 몇 가지가 길게 길게 등장을 하면서 과연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갖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내용 보시면 어떤 단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요 내용이 살짝살짝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캐치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을 통해서 여전히 아하 그런 형태의 문제를 갖다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총평을 했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미 채점은 다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냐 고민하실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우편상식, 금융상식뿐만 아니라 게리직의 나머지 과정도 다 이제 채점을 하셨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합격권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다음 이제 면접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공부라는 것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합격권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합격 그 예측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고기에서 간당간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그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준비를 못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시간적인 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그런 아주 간당간당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시험을 보고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이제 그 시험을 보고 점수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간당간당.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격 점수가 몇 점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만약에 그 시험을 제대로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합격의 시간이 짧아졌을 텐데 그걸 그냥 고민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 시험을 갖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갖다가 되풀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점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께서 채점을 다 하셨는데 내가 이제 부족하다 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결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전개가 되더라도 여러분의 그 어떤 의견이 정말 존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우금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사, 그 다음에 커밀 이런 데서 생각 외의 점수가 이렇게 얻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서 다음 시험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험에서 한국사가 그 대체되잖아요. 한능검으로 해서. 그러면 생각보다 중대한 변수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우편과 금융상식, 물론 이제 다음에는 세 과목으로 해서 확대되겠지만 그 과목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평균 점수를 갖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커밀도 예전보다 문항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범위, 시험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갖다 최대한 부각하면서 시험을 갖다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우금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으셨는데 한국사라든지 커밀 관련했을 때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평균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시험에서는 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 여러 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단비를 갖다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여기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 내가 기존의 시험을 갖다가 충분히 대비하면서 어떤 그 학습 능력을 갖다가 계속 키워나갔기 때문에 막상 이 문제를 봤을 때 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여전히 문제 곳곳에 여러 가지 어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갖다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원하신 어떤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을 갖다가 이어가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여러분의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금융상식 관련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 다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 나름 중요성이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련된
법률과 시행 규칙을 갖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견이 없는 그런 아주 명확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했다라는 거죠. 우선 가해 보시면 잔액이 1만 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래가 없을 때 거래 중지 계좌에 편입할 수 있으며 거래 중지 계좌의 편입은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을 하고요. 반면에 하반기였다라고 하면 11월 마지막 일요일로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2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저축성 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 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최신관서는 예금자가 몇 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으로 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이나 청구나 그 밖의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뭐 한다고? 최고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에요? 10년이라고 했죠. 10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도 요와 관련했을 때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10년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가해는 2, 나는 90, 그 다음에 다는 10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예금의 입금과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금융회사는 예금 청구서의 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에 반드시 정정인을 받거나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는데 맞죠? 네. 두 번째, 직원이 입금 조작을 잘못해서 차고 계좌 입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융회사는 차고 계좌 예금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취소 처리하고요. 정당 계좌 입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직원의 입금 조작을 해서 잘못했다. 세 번째, 금융회사는 실제로 받는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해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에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해서 예금 계약이 성립하므로 예금자의 계좌에서 초과 입금액을 인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송금인이 차고 송금한 경우에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죠. 만약에 반환이 거절됐다라고 한다면 반환 거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년 이내는 맞는데 반환 거절일로부터가 아니라 차고 송금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 송금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도 요게 요 표현을 갖다가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아하 여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된 상태에서 얘를 딱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단어를 살짝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각계 도를 갖다가 이제 제시한 거죠. 상속 관련해가지고. C가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한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례 문제를 갖다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C의 사망 당시 G가 상속 결격자였다면 상속인은 총 3명이 된다라고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결격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격자.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어요. 대습 상속을 보시면은 대습 상속 관련해가지고요. 그 교재에서 사망, 그 다음에 결격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대습 상속 관련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사례는 사망이지 결격자라고 잘 연관을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재에서는 물론 사망, 결격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망을 놓지 않고 예를 놨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결격자 이렇게 딱 나오면 굉장히 당황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지만 결격자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렇게 해서 C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G가 결격자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결격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습 상속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 간의 대습 상속도 상호 간에 가능합니까라고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되는데 얘가 결격자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부부가 되잖아요. 그럼 배우자 상호 간에 대습 상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습 상속. 그러니까 H가 자녀 3의 배우자가 되니까 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이거 대습 상속, 그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되니까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4명. 그래서 보시면은 E, F, 그다음에 H와 D까지 해 가지고 4명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C가 정기 적금 적립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E, F, G의 동의만으로 C의 적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정기 적금에 가입했는데 만기 전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기 적금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승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 E는 F와 G의 동의만으로 해서 C의 적금 계약 갖다 승계할 수 있느냐?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전원의. 그러면 전원이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D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D가. 그래서 D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C가 사망 당시 유언으로서 전 재산 9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여 공동상속인 모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면 이에 유류분 금액은 1억 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재산이 9억 원인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G가 상속 결격자였다면 상속인은 총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이건 1번으로 해서 그냥 끝낸 거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1대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4.5가 되는데 이 자녀로 해서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9억 원에 4.5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근데 이게 이제 법정 상속이고 그럼 여기에서 유류분이라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분의 1.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억 원이 나와요. 1억 원이. 따라서 이의 유류분 금액은 1억 원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타당한 것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합의서에 의하면 C의 사망 당시 F가 행방불명인 경우에 F의 상속재산을 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 요청에 따라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합유설이 아니라 공유설 관련된 내용이죠. 공유설.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시면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실제 우리가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관련했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에 보시면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므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맞죠. 두 번째 보시면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타 회사의 주식, 보유 중인 타 회사 주식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교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서로 뒤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바뀌는 전환사채에 있어서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교환사채라고 한다면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뒤바뀌어서 잘못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행되는 주가지수 연계채권은 투자 금액의 대부분은 일반 채권에 투자하고요. 나머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첨가 소화 채권 관련된 설명인데 이거는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부동산, 담보 대출 뭐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채권이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해서 발행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CD나 ATM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기억해 보시면 스마트 ATM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및 보안 매체 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ATM 관련했을 때 기존의 ATM 서비스보다 확장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다루는데 그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CD나 ATM의 계좌 이체는 최근 1년간 영업점 창구를 통한 현금 입출금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서 이를 1회 이체한도를 각각 70만 원에서 축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맞아요. 근데 앞에서 설명된 영업점 창구를 통한 현금의 입출금 실적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CD나 ATM 관련했을 때 계좌이체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고객이다라는 거예요. 요 영업점 청구를 통한 현금 입출금 실적이 없는 그게 아니라 CD나 ATM 관련했을 때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각각 7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한도가 조정되었다라는 거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에 보시면 CD나 AT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기술의 발달로 휴대폰, 바코드, 생체 인식 등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매체가 없어도 이러한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취계좌 기준 1회 100만 원 이상 이체 금액에 대해서는 CD나 ATM의 인출 시 입금된 시점부터 몇 분이요? 30분 후에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 인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되고 틀린 것은 요게 최근 1년간 CD, ATM 계좌 이체 실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고 얘는 30분이니까 요거 아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시면요.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자 여기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다라고 했는데 생활든든통장이 아니라 이거는 우체국 희망지킴이 통장이죠. 우체국 희망지킴이 통장. 두 번째 보시면 우체국 가치모아 적금은 예금주에게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목돈 모기가 가능한 적립식 예금이다라고 했는데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갖다가 하는 경우는 매일 모아 이 적금이에요.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우체국 가치모아 적금 관련했을 때는 이게 자동이체 관련했을 때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알림 서비스는 월 단위로 해서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 관련했을 때 이 부분은 매일 모아 이 적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활동 기부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ESG 연계 정기 예금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초록별 사랑 정기 예금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록별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초록별 사랑이 지난 우금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 편리한 이 정기 예금은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해체, 만기 자동 해지 서비스로 해서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6번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문제 보시면요.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은 법인 임의단체 안에서 선택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개인사업자 한해서 선택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체크카드 발급 대상은 우체국 거치식 예금 통장을 보유한 만 12세 이상의 개인이다라고 했는데 거치식 예금이 아니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죠. 요게.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위탁 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은 경우에 고객이 카드 수령 후에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위탁 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우체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ARS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 스마트 뱅킹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서 사용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네 번째, 우체국 체크카드는 일반적인 직불 전자 지급 수단에 의한 결제 현금 카드 기능 외에 상품별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 추가 및 발급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특징이 잘 보이진 않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내용에 어떤 오류는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7번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우체국 외국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었죠.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워요. 일단 기억해 보시면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외화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머니그램 송금 후에 약 10분 뒤 송금 번호만으로 수취가 가능한 특급 해외 송금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교재 안에 그대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맞는 건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머니그램 특급 송금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송금 번호 8자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취인의 영문명을 갖다가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다가 이런 문장을 혹시 만약에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송금 번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제 송금 번호만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서비스냐 아니면 우체국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거기에 8자리와 그 다음에 수취인의 영문명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얘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게 이 답을 고르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보면 그러나 교재상 내용에 따르면 이와 같은 송금 번호만으로 수취가 가능한 특급 해외 송금 서비스다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강조점은 이게 송금 번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송금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 문장과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우체국은 이 문장이 모두 다 결합돼가지고 머릿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민이 덜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외화 환전 예약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에서 신청한 후에 모든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 일부 지점에서 현물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우체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 환전 업무를 갖다가 보는 우체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취급 우체국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휴은행, 하나은행이죠. 여기에서 현물로 해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든 우체국 이런 내용이 타당하지 않고요. 제휴은행, 하나은행 관련해가지고 현물을 수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게 옳지가 않아요. 리을번에 보시면 우체국은 하나은행과 업무 제휴하여서 하나은행 수트망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수트망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옳은 거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 보면.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은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기억번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정보 제공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간. 맞습니다. 네 번에 보시면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명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통보 유예 사유 등을 통보해야 된다. 이게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 이것도. 그 다음에 디귿 번에 보시면 과세 자료의 제공,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기록 관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리을 번에 보시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명인에게 서면으로 해서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기여,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부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2번에 보시면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보호금융상품이며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은 비보호금융상품이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비보호예요. 반면에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 관련했을 때는 보호금융상품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에게 비례해서 분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2번이 됩니다. 2번. 11번에 보시면 보기에서 보험계약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서 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니은번에 보험기간은 보험에 의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으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하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을 승낙함으로써 개시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최초 보험료를 갖다가 지급받은 때 비로소 책임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2번, 이거 두 번째 나와 있는 니은번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번에 보험사고란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 맞고요. 리을번에 보험료는 보험사고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의 총 개수는 기역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해서 3개, 11번에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12번에 보시면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언더라이팅 청약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됐죠. 기억해 보시면은 언더라이팅 청약 심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위험의 선택 업무로서 위험 평가에 체계화된 기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위험 선택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타당한 내용입니다. 네 번에 보시면 보험 판매 과정에서 계약 선택의 기준이 되는 위험 중에 환경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직업 및 업무 내용, 운전 여부, 취미 활동,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게 환경적. 반면에 음주 및 흡연 여부, 이런 것들은 신체적 위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관련했을 때는 도덕적 위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환경적 위험은 아니라는 거죠. 디귿번에 보시면 최신관서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상 인수, 조건부 인수, 거절 등의 합리적인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맞는 거고요. 리을번에 보시면 계약 적부 조사는 적부 조사자가 계약자를 직접 면담하여 계약 적부 조사 서상의 주요 확인 사항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는 제도다라고 했는데 내용 찾아보시면 계약자가 아니라 이게 피보험자가 됩니다. 피보험자.
그 다음에 직접 면담해야 되는데 직접 면담하는 것 또는 전화를 활용하여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면담 관련했을 때 조금 더 교재상 나온 내용을 해서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직접 면담 또는 전화를 활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옳은 것은 어떻게 됐냐? 기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하면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13번에 보시면은 이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이게 이제 예전에 지난번 시험에서 그 연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세액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당시에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이의 신청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해서 언급을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 시험에 주로 이런 세무 관련해가지고 계산형 문제가 잘 출제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관련해가지고 제가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과세표준 구간이 좀 이게 2023년부터 달라졌다. 근데 교재는 예전 걸 갖다 실어놨다. 따라서 이와 관련했을 때 계산형 문제 출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부담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이 세무 관련했을 때 내용이 걔네들 갖다가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보장성 범위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 거주자 있죠. 이런 사람의 보장성 범위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근로소득자만. 일용직도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일용 근로소득자도. 두 번째 보장성 범위를 갖다 해제할 경우에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는 기타 소득세로 해서 과세됩니까? 아닙니다. 이때 해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세액공제 받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연금저축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 보험료를 갖다 미리 납부했을 때 그 보험료는 실제 납부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 배분하지 않고 실제 그걸 납부를 했다. 그 납부 시점 위주로 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해서 몇 프로요? 1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계에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거. 이게 제가 이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파이널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거기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무배당 청소년 꿈보험 최신관서가 공익재원을 해서 보험료를 갖다가 5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험료를 갖다가 무료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에 관련했을 때 최신관서가 공익재원에서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상품이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이게 무료로 가입하는 거예요. 무료로 가입. 자,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 관련했을 때 1종, 2종, 3종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적금을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 어떤 그 가입 관련해가지고 요건을 갖다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무료로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80% 지원하는 상품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 무배당 우체국 나름의 안전보험이 있는데 최신관서가 공익재원을 해서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상품이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50% 지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만원의 행복이 나오죠.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최신관서가 공익재원을 해서 보험료 1만 원을 지원한 상품이다라고 했는데 내는 게 보험료가 1만 원이죠. 1만 원. 1년 만기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에. 그러면 여기를 초과하는 보험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최신관서가 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원래 여기에서 보험료 납입할 금액이 만 원이라면 만 원을 내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신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표현이 약간 이제 다르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번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제도성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기억에서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관련했을 때 대상 계약은 전환 대상 상품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의 어떤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한 장애인인지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타당한 것이고요. 내용 번에 보시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여기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몇촌 이내 친족이냐라고 하면 이게 삼촌입니다. 삼촌. 대급번에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여기에 대상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모두 동일한 계약이 돼 주의하실 것은 사망시 수익자는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구조상 사망시 수익자 관련했을 때는 여기서 제외되는 게 이제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레일 번에 보시면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에 재부담보 특약의 가입 대상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이며 관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소유 관리하는 자 이것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소유자, 관리하는 것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기억번 옳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나와 있는 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 동일해야 되는데 사망시 수익자는 여기서 제외한다.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6번에 보시면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 일시납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만기 보험금과 배당금의 합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일시납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그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험 만기 일견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으로 해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 관련했을 때 여기에 그 대상이 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열고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시면은 에버리지 복지보험, 에버리지 복지보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버리지 상해보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 관련했을 때 기본보험료가 이게 20만원 아니라 3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갖다 인함으로써 수익률을 증대한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출제가 되긴 했었어요. 네 번째 보시면은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 계약일 1년이 지난 후부터 이게 12에 한해서 적립금액의 일부를 갖다 인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1개월.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1번이 된다라는 거죠. 1번. 여기 나와 있는 1번.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 여기 1번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답고르기는 훨씬 더 쉬우셨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문제 하나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 측면에서는 조정이 일어난 듯 보이지만 현장에서 답을 고르는 거는 생각보다 이게 쉽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7번에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 무배당 우체국 더 간편한 건강보험 한 가지 건강 관련된 간편 고지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간편이라고 했었으니까 한 가지 제가 예전에 그 파이널 시간에 요거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한 가지로 됐을 때,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됐을 때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주계약 보험료 관련했을 때 고액 계약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입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관련해 가지고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3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했을 때 보험료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침해 간병보험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에 가입한 경우 요게 이제 이거죠. 보험 기간 중에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표준형 계약 해약 환급금의 50%를 갖다가 해약 환급금을 해서 지급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요거 보험 기간 중이 아니에요. 보험료 납입 기간 중입니다. 납입 기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출제가 됐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요거 처음에 이제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예전에 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기출이 또 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보험 기간 중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잘 정리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 해당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2종의 간편가입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를 고지하는 겁니다. 가입한 후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1종 일반 가입으로 해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 심사를 통해서 1종에 청약할 수 있다. 요거 3개월 이내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인데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18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보험의 효력 상실 및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이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3년 이내 교재 본문 안에서 설명된 내용과 저 뒤에 나와 있는 법령과 부록 관련했을 때 내용이 약간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다름을 제가 표시해가지고 이거 학습하도록 했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납입 최고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에서 서면 등급 변동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었었고요. 세 번째 최신 관서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서 납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의 보험료의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고요.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그 다음 날로 합니다. 다음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어 이게 3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최신 관서는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게 3영업일. 세 번째 소송의 제기. 분쟁 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조사 이런 것들은 보험금의 지급 예정일 30일 초과 사유에 해당이 된다. 초과 사유 이거 있죠. 30일 초과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는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6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해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6개월, 그 다음에 사망보험의 60%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요 내용을 바꾼 거예요. 피보험자로.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중간에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는 쉽진 않아요. 따라서 19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이냐라고 하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보험 재무 건전성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보험은 자본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을 반기별로 해서 산출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로 보험편을 갖다 살펴보시면 마지막 장에 나오는 10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2번 관련된 내용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뒤에 나와 있는 법령 쪽의 내용을 갖다 여기 끌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2번은 예전에 출제가 이게 비슷한 내용을 해서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된 포인트가 금융위원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데 주안점을 이제 맞춰가지고 해당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잘 살펴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한번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용돼가지고 다음번, 다다음번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하고 출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짜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게 10장에 나와 있진 않지만 뒤에 나와 있는 법령 쪽의 내용이고 예전에 출제가 이 비슷한 형태로 해서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주된 포인트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옳은 내용이고 세 번째 보시면 우정사업 본부장은 지급 여력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갖다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100% 미만이에요. 미만. 그래서 제가 이 숫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우정사업 본부장은 자산 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보유 자산에 대해 건전성을 다섯 단계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때 고정, 회수 의문 또는 추정 손실로 해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기 상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수 의문, 그 다음에 추정 손실은 맞지만 고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융상식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아주 쉽지만 않아요. 예,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문제가 다수 출제된 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출제자는 여전히 중간중간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조금 어렵게 내기 위해서 뭔가 함정을 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한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상식 마무리하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자신을 잘 충전하시고요. 그래서 회복되시고 그 이후에 여러 단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